안녕하세요. 몸짱 역사 민주원입니다. 짜잔. 이제 세 번째인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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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임상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우리가 눈 건강하면 무조건 많은 분들이 찾는 네, 그렇죠. 루테인 성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도 루테인 뭐 추천하시나요? 그럼요. 제 루테인을 추천하는데 짧게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눈에 좋은 성분은 누구든지 알아요. 눈에 제일 좋은 그 성분이 뭐야? 1번이 뭐지?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요새 분들은 루테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네. 눈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성분. 당근이요. 당근. 토끼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 비타민 A.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A가 제일 중요하고 베타카로틴 전구체도 중요하고 그래서 비타카로틴 비타민 A를 해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 영양제로 파란색 안토시아닌 이 풍부한 빌베리 블루베리 그렇죠. 빌베리 그렇죠. 베리자 붙는 거 여기서 베리자 붙는 거는 전부 다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네. 스트로베리만 이제 조금 다른 계열이고 네. 베리자 붙으면 무슨 뭐 아사이베리 뭐 쪼고베리 뭐 저기 이런 것들 다 이제 걔네들이 눈에 좋은 식품으로 이제 비타민 A 다음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비타민 A보다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블루베리가 우리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 네. 블루베리를 많이 먹은 그룹이 우연히 있었대요. 야간 비행사 중에 비행 조종사 중에 파일럿 중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 그룹이 야간 그 비행기의 그 폭격의 명중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전쟁 끝나고 대규모 스터디를 했더니 그게 우리가 시력 개선에 좀 도움이 되더라. 네, 뭐 야맹증에 그렇죠?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눈의 맨 뒤 망막 이제 필름을 하는 시신경인데 그쪽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가 눈에 좋은 거가 사실인데 우리가 또 안토시아닌이 그 슈퍼푸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살짝 해결이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토시아닌 이제 항산화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바로 루테인 해결이 루테인. 된 다음에 이제 네. 루테인인가요? 예. 루테인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자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루테인은 우리가 망막의 시신경 네, 성분이죠. 네. 시신경하고도 황반 황반은 시신경의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1.5mm에서 2mm 사이의 아주 조그만 점인데 거기를 구성하는 굉장히 시력에 중요한 성분이에요. 이 황반이 나이가 들면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즉 ARMD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백내장이나 그런 건 수술하면 되는데 황반은 낫지가 않기 때문에 찌글찌글한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3개월 만에 실명하는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제가 저도 약사니까 추천하고 싶은 루테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죠. 이 정보 전달 차원에서 네. PPL 아닙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먹는 것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데 네. 저도 이제 소개시켜드릴 영양제가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약국에서 네. 실제로 팔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족들도 먹고 있고요. 뭐 PPL은 아니고 저도 먹으니까 네 최대한 좋은 걸로 이제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갖고 오신 것도 사실 궁금해서 네, 그렇죠. 네 한번 살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런 제품이 있어요. 헤마토코쿠스가 빨간색이죠? 네. 그래서 뭐 당근 추출 분말 아까 말했던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네. 그다음에 그 사실 여기 호박도 들어있어요. 호박. 네,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시력 예, 예. 개선, 피부 이게 점막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골드 추출 분말. 마리골드 추출이 사실 루테인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얘인데요. 얘는 이 회사가 당독소에 되게 예민한 회사예요. 이 당독소. 단 거를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시력이 빨리 떨어져요.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반 변성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네. 당독소다 보니까 네. 이 제품은 그 이제 주 원료가 마리골드 추출물 루테인이고요. 그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당독소 저감에 쓰이는 게 녹은 복합 발효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면 되시고. 네. 이제 루테인을 굉장히 중요시 하기니까는 주위 분들이 물어봐요. 너도 루테인 먹어?
나도 먹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먹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분도 있고 너도 먹어 뭐 이러면서 좀 야리꾸리한 요상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는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황반 변성으로 인한 그 실명이 70대에 올 수가 있었는데 생기는 나이도 그런 비슷한 나이에 생겼어요. 그래서 황반 변성이 생겼다 하더라도 평균 수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슬쩍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평균 수명은 95세 이상으로 늘어났고 네. 황반 변성 발생 나이는 훨씬 젊어졌어요. 이때 만약에 제대로 치료나 예방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황당한 20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실명 1위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겁나서라도 저는 이제 루테인 쪽을 이제 챙겨서 먹는데 저도 이제 살짝 이제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땡땡 트리플 이란 약인데 세 가지를 네, 뭘 트리플 뭐 섞여 있다.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루테인 지아잔틴 당연히 들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헤마토코쿠스. 저는 네. 그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나이가 피로도. 70이 아니니까 헤마토코쿠스 들어있고 그다음에 강조했던 EPA, DHA가 들어있어서 트리플 눈물 진행에 도움이 되고 트리플. 나는 뭐 헤마토코쿠스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코엔자임 큐텐 좋은 거 아시죠? 저 코큐텐 이 노화 네. 방지에도 그렇죠? 도움이 되고 그래서 코큐텐과 에너지 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루테인 지아잔틴과 코큐텐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지혈증 약 드시는 좋아해요. 분들은 요걸 드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방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뭐지 루테인 또 빌베리, 베리류, 당근에 있는 뭐 비타민 네. A와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 좀 알아봤고요. 직접 저희가 먹는 제품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네.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도 당독소를 조금 해결을 하고 네, 당독소에 그다음에, 대해서 네. 최종 당화 산물이에요. 우리가 투머치 탄수화물 먹으면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나이 들게 하고 또 질병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에 당독소, 독소가 되는 거니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 뵐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